안녕하세요.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공부하는 게 최고 편하죠. 오히려 이게 합격하시고 나면 또 업무 현업에 나가시면 공부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오늘 280페이지 할 차례죠. 그 278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이 있는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278페이지 서식을 먼저 잠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 맨 밑에 보면 매도인, 매수인,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 빼고는 모두 서명 및 날인이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또는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 매도인, 개업공개사 3명이 적혀져 있지만 3명 다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거래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그리고 서식 맨 위에 보면은 지체 없이 처리기간이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한다는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9페이지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이 시험에 출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이. 거기에 유의사항, 유의사항 5번을 보면은 279페이지 유의사항 5번을 보면 위에 작성 방법 위에 유의사항 5번 이게 잘 출제되는데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 분양 또는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밑줄 치십시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입주권, 분양권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양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외하기도 힘듭니다. 분양가 1억이라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뭐 9천 100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그냥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이 부가가치세와 관련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되는 게 조금 전에 보셨지만 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분양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포함.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를 10% 더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100만 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10만 원 더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은 이건 포함될 수도 있고 미포함일 수도 있습니다. 즉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환산보증금이라고 하죠. 이 환산보증금은 계약서를 적을 때 부가세 포함 이렇게 되어 있다면 부가세 포함된 금액에 곱하기 100을 하는 거고요. 부가세 별도 이렇게 되어 있다면 부가세 뺀 금액에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래서 환산보증금 계산할 때는 부가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 계약서를 어떻게 적었느냐에 따라 다르다. 요 세 가지가 출제될 수 있고요.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80페이지 부동산 거래의 해제, 정정, 변경인데요. 이 해제 부분은
올해 바뀔 예정입니다. 지금 국회 계류 중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은 동그라미 기억에 보면 해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해제됐을 경우 반드시 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걸 해제 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하니까 해제를 해놓고도 해제 신고를 안 해버리면 그게 실거래 가격 사례거래 사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실거래 가격을 왜곡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즉 자전거래라는 말이 인터넷에 집어오면 자전거래 즉 예를 들면 자기 집이 10억밖에 안 하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뭐 15억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신고를 해버리고 해제 신고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실제 잔금도 치르지 않고 그래버리면 15억이 거래 사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오면은 이 거래가 얼마 전에 15억에 거래됐다. 나는 싸게 금매로 13억에 팔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싸게 사는 줄 알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해제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제 신고는 생략을 하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정정 신청입니다. 280페이지 동그라미 2번 정정 신청인데요. 암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14번에 있습니다. 14번. 해제 신고 정정 신청. 정정 신청 변경 신고가 있는데 변경 신고 이 세 개 모두 다 지금까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정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타 잘못 적은 것을 고치는 것을 정정이라고 합니다. 변경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게 아니라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면적을 정정한다는 말은 예를 들면 오타 동그라미를 하나 잘못 적어가지고 1000제곱미터인데 100제곱미터라고 했으면 동그라미 하나 고치는 게 정정입니다. 자, 그래서 정정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변경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하다.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정 신청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 관청에 그 내용의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가로 안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 가로 안에 있는 걸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오타입니다.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정정 신청은. 전자문서 안 됩니다. 정정 신청은. 그래서 가로 안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것을 삭제, 지우시기 바랍니다. 오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안에 그러면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게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14번에 나와 있습니다. 주지사 종목. 주지사 종목.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사 종목. 주지사 종목. 주가 뭐냐면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지는 거래 지분 비율입니다. 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고요. 종은 부동산의 종류였는데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토지의 종류는 정정이 안 됩니다. 건축물의 종류. 그 다음에 지목입니다. 지목.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14번에 있죠? 1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이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는 정정이 안 됩니다.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안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이런 것들은 정정이 안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려면 거래 당사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종전계약을 해제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정정 신청을 하려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발급받은 신고 필증에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거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신고 필증에다가 고쳐가지고 그걸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는 안 된다고요. 다만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 신청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만 나머지는 거래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변경신고입니다. 변경신고.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신고를 한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내용이 변경되어 이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전에, 등기 신청 전에 밑줄 치십시오. 등기 신청 전입니다. 등기 신청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등기 신청 전에 부동산 거래 계약 변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 등록관청을 신고관청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등록관청이 있는데 신고관청으로 개정됐습니다. 280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등록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로 고치십시오.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변경 없이 거래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야 된다. 따라서 변경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한데요. 다만 이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변경신고할 수 있는 게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5번에 있습니다. 15번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렇게 8가지입니다. 자, 지가 뭐냐면 거래 지분 비율 분이 거래 지분 비율이 뭔지 거래 지분이 뭔지 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억하는 게 좋아요. 이거 국토부에 물어봐도 설명드려도 저도 헷갈리더라고. 거래 지분 비율과 거래 지분이 어쨌든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모두 정정 변경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지분 변경인데 변경은 우리 그 4번에 있는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제가 칠판에 적은 순서대로 우리 교과서는 법 조문 순서대로입니다.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매수인의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제외 동그라미 하십시오.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는 안 됩니다. 자, 매수인이 A, B, C 세 명이 있었는데 두 명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네 명으로 변경은 안 되고 이 추가되는 것은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추가되는 경우는 안 되고요. 제외되는 경우만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입니다. 역시 거래 대상 부동산 등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건물, 부산에 있는 건물, 대구에 있는 건물 이렇게 세 개를 하고 사기로 했는데 이 중에서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추가되는 경우에는 역시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지분 변경 도면 가기 도는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 그 다음에 면은 부동산 등의 면적 가기 거래 가격 기 조건 기한 정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니언 따라서 면적 변경 없이 거래 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전자문서로 변경 신고할 수 없다. 나머지는 전자문서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디귿에 정정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사항 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변경하고 정정사항 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된다. 지체 없이 발급입니다. 옛날에는 즉시였는데 지금은 모두 지체 없이입니다. 2017년부터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지행위 등인데 금지행위는 뒤에 벌칙에 나오니까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동그라미 2번 신고 내용의 조사입니다. 신고 간청은 신고 내용의 검증 등의 결과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됩니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 불응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외의 자료 제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이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자, 그 다음에 282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 간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며 시도지사는 신고 간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물론 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나 부동산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50번에 동그라미 4번 밑줄 쳐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82페이지 양가로 4번 검증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주어를 바꿔서 시험에 잘 내는데요. 1번 국토교통부 장관, 2번 신고관청 이걸 반대로 바꿔서 잘 낸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가의 그 밖의 부동산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영해야 되는데 시장 군수구청장이 검증 체계 구축 운영해야 된다 또는 신고관청이 운영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동그라미 2번 주어 신고관청 밑줄 치시고요.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예,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 검증 체계를 운영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5번의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이 포상금이 아마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포상금 제도.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LA타임즈에 한국 공시족 공무원 시험이 하버드대 합격률보다 합격하기보다 훨씬 두 배 어렵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죠. 하버드대는 4.9% 우리 공무원 시험 합격률은 2.4%랍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에 또 한국은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라고 나왔어요. 신문에. 그래서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파파라치 제도 즉 신고 포상금 제도를 스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몰래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니까 스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포상금 제도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상금 제도가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 앞에서 지난 주에 했는데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포상금이 있고 주택법에 있습니다. 주택법. 지금 오늘 할 내용은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지급 대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했는데 세 가지입니다. 무등록 업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 대여한 경우, 양수 대여받은 경우가 되겠고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포상금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 교과서 283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사유가. 그게 첫 번째 거짓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세 번째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세 가지가 있고요. 주택법에는 불법 전매가 있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를 한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무등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당한 사람은 양도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 신고하면 5% 이하 과태료가 되겠고요. 5% 이하 과태료.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10%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이 주택법 101조가 이번에 개정됐는데 불법 전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전매 차익이 전매 차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매 차익의 3배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101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 다 다운받았잖아요. 그 주택법 101조를 찾아보시면 이번에 받겠다고요. 전매 차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매 차익의 3배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보상금을 받으려면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거나 또는 검사가 기소 유예 결정을 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요.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거나 기소 유예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불법 전매의 경우에는 징역, 벌금. 이 3번 주택법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공법 시험에는 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중개실무니까 부동산 관련이니까 같이 비교를 해보면 징역, 벌금, 집행유예, 선고유예가 있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상금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상금이 50만 원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상금이 과태료의 20%입니다. 과태료 20%고 한도액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자, 그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등은 50만 원이고요. 보상금이. 그다음에 주택법에서도 보상금은 1000만 원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상금을 국고에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가능하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상금은 시군구 재원으로 했습니다. 시군구 재원. 지난주에 이거 안 했죠? 했어요? 아니, 너무 잘하시길래 다 했나 싶어서. 한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이게 시도지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니까 시도 예산으로
지급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주택법에 대해서는 이게 누구 돈으로 준다는 규정은 없는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거든요. 주택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공인중개사법 시험에는. 자, 그 다음에 포상금,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주택법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우리 프린트에 2월, 1월, 30일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을 공인중개사법에는 보면 2인 이상이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2건 이상이 접수됐을 때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한 경우 균등하게 배분하고요.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실은 같은 뜻인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건 이상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했다는 말은 결국 여러 건수가 접수됐다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법마다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상금 제도 한 문제는 시험에 출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285페이지 위반시 제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500만 원, 양가로 2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한 자, 이 60일도 앞으로 30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너무 숫자 암기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3번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4번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양가로 3번 취득가액의 100분 5 이하 과태료는 거짓 신고하거나 그 다음에 신고 업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거짓 신고하는 경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100분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즉 5%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양가로 4번 과태료 부과 절차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되는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를 했죠. 원칙적으로 신고관청이 부과를 하고요.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88페이지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입니다. 288 이것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파트입니다. 이걸 인터넷에 치보면 리니언시 제도라고 합니다. 리니언시 제도 리니언시 제도라는 걸 리니언시는 이게 고해성사의 뜻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면 먼저 고해성사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50% 깎아줍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냐면 지금 대기업들 담합하는 경우 리니언시 제도가 있고요. 이 이유는 예를 들면 뭐 마약 범죄자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잡기가 쉽지 않죠. 그럼 같이 마약 먹은 사람 중에 한 명 보고 다른 사람 다 부르라. 그러면 너는 봐줄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대기업들 담합한 경우 먼저 자진신고한 사람 한 명은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해 줍니다. 어차피 적발 못할 걸 한 명이라도 적발해서
나머지라도 과태료를 받는다면은 국가로서는 또 이익이고 또 이런 니니엔 시제도 상호 불신을 조장해가지고 제가 먼저 신고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내가 먼저 신고해가지고 나만 면제받을까? 이런 심리로 인해서 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88페이지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감경 또는 면제 기준입니다. 1번 표안에 보면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면제입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전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전자 동그라미 가번에 보니까 자진신고 위반 행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돼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거짓 신고를 한 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를 위반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7번에 있는데 47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7번에 보면 있는데 자진신고 대상이 아닌 것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는 세 가지를 오히려 기억하는 게 더 낫겠죠. 첫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 60일 이내 미신고 60일 이내 미신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미제출입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외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 미제출 이 세 가지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안 해준다고요.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안 해주는 거. 그 우리 책에는 자진신고하면 면제해주는 걸 적어놨는데 면제 안 해주는 게 몇 가지 안 되니까 기억하는 게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는 자진신고해도 면제해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번에 보니까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일 것. 자 그러면 거짓신고 다운계약서 적어서 거짓신고를 했습니다. 거짓신고를 했는데 매수인 매도인 두 명이 거짓신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매수인은 다운계약서 적기 싫은데 매도인이 그러면 안 판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으면 나는 부득이하게 했다 하고 먼저 자진신고를 해버리면 매수인은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고요. 그 대신에 나중에 자진신고해도 소용없죠. 먼저 한 사람 한 명만 면제됩니다. 그 다음에 답번에 보니까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합니다. 그럼 면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조사가 시작된 후 후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신고하면 50% 감경 절반만 깎아줍니다. 조사 시작되기 전에는 면제,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감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사실. 자, 맨 밑에 3번 과태료 감경 면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진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된 경우 그 다음에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3회 동그라미 하십시오. 3회 이상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 벌써 네 번째 신청을 한 거잖아요. 자진신고를 한 거잖아요. 1년 동안 완전 상습범이니까 네 번째 하는 경우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거 여기까지가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 앞에 지난주에 한 것 중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다고 했죠. 매매계약만 신고합니다.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부동산거래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분양권 최초 공급받았을 때에도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271페이지 8개 법률이 있는데 8개 법률 이것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271페이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니은의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연구기법, 특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 즉 처음 분양받았을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나 건축법은 아니라고 했죠. 건축법 X입니다. 즉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에는 처음 분양받았을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지만 빌라나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은 즉 30호,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처음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등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